이쪽에 그 로프를 활용한 그 삼두 분리 운동법에 네. 뭐 전형적인 예는 이제 발을 이용한 케이블 프레스다운 같은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상완 삼두라고 하는 부위는 외측두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이 장두라고 하는 부위에 그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장두는 요 팔꿈치 여기서부터 어깨 아래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 이게 기다란 그런 근육. 그러니까 상완 삼두의 장두. 네. 상완 이두에도 왜 장두가 있고 단두가 있는 것처럼 네. 그 상완 삼두도 장두가 있어요. 이게 긴 쪽. 그러니까 네. 팔 부위를 이렇게 보면 그 뒤로 이렇게 두툼하게 튀어 올라오는 그 부위. 근데 이 부위가 발달이 돼야 아무래도 이제 팔 부위가 박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팔 부위에 이 장두 부위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팔꿈치를 머리 위로 이렇게 거상시켜서 팔꿈치를 뒤로 내리는 이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을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바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덤벨이에요. 덤벨을 활용해서 머리 뒤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미는 이 동작이 가장 이제 원암 트라이셉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동작인데 이런 동작을 또 대신할 수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대신할 수 있는 즉 내가 두 손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활용한 프레스 다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덤벨 랩까지 가는데 또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잡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뭐 그 좀 장두에 잡을 줄 수 있는 테크닉이 없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생각해낸 게 이제 이 로프를 머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원래 방법인데 안 하셨죠? 시합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시합 펌핑 룸에서 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 펌핑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한번 루틴에 이렇게 활용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최근에 또 팔꿈치에 통증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상완 이두의 근육 부위에 진행하는 어떤 세트법은 그냥 단일 세트를 쓰는데 상완 삼두에는 좀 트라이 세트법을 이용해가지고 프레스 다운 그 다음에 로프를 이용한 프레스 다운을 다시 한번 진행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로프를 오버헤드로 해서 이렇게 익스텐션 형태로 진행하는 이러한 방법을 좀 이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선 뭐 로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레스 다운을 진행했으면 네. 이건 대부분 이제 외측두 부분에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손목을 이렇게 비트는 어떤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동작을 그대로 몸을 이렇게 돌려서 머리 위로 근데 이게 상체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상체로 무게를 버티는 어떤 그런 동작이 될 수 있으니까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렉의 네. 무게가 상완 삼두의 장두에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약간 몸을 숙여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밀어주고 그 다음 머리 뒤로 근데 이때도 이제 저항은 이 구간이니까 이때는 천천히 하고 밀고 천천히 밀고 근데 몸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또 속임적인 동작이 되니까 조심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하고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네. 피고 뭐 구령을 이용한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관절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 손목을 이렇게 비트는 이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사실 또 이 그 이 운동도 분리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상완 삼두의 크기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욕심에 또 이게 중량을 이용하시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원조인트라고 하는 그 팔꿈치 관절 하나만을 이용하는 이러한 단순 관절 운동인데 사실 단순 운동 관절 운동의 기본 원칙은 무거운 중량이 아니니까 이 점 좀 명심하셔가지고 좀 한 15개에서 20개 사이를 반복할 수 있는 이 정도 무게를 선택하는 게 가장 느낌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이쪽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발을 넓게 이런 식으로 넓게. 그다음에 상체를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더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밀고 고개 숙이고. 여기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살짝만 돌려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팔꿈치만 이제 구부리시는 거죠. 약간 느낌이 안 오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그 자기 여기에 별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이걸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찾는 거죠. 여기쯤.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앞으로 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밀고 둘 하나 둘 그렇죠. 둘. 네, 잘하시고 계세요. 고개만 조금만 숙여주고 하나 둘. 맞잖아요. 이것도 이제 팔꿈치는 이게 이렇게 멀어졌다 멀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지만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부리 이렇게 모으면 모을수록 좋긴 한데 대신 여기에는 무리가 많이 오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정. 고정. 고정의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테이블 프레스 다운, 그다음에 로프 프레스 다운,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이렇게 뭐 아주 엄격한 어떤 그런 자세를 뭐 구사하면 좋은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종목이니까. 자, 오케이 오케이. 팔 당기죠. 예,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요 부위가 장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깊은 어깨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그 근육인데. 사실 요 부위에 자극이 전달된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자극은 그 이 운동에 대한 그 자극적 테크닉을 지금 제대로 구현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볼륨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그러면 또 괜찮아요. 똑같은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하단 쪽에서 이렇게 로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스탠딩하는 어떤 그런 부위에 이제 허리에 무리가 오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다음 또 운동 종목 자체가 또 프레스 다운하고 그다음 또 프레스 다운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뭐 기구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그 뭐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자극을 막 나는 빨리 주고 싶은데 빨리 줘서 근육에 대한 그 뭐 손상도를 높이려는 그러한 목적의 루틴으로 내가 세트법을 쓰고 있는 건데 조금 이제 불필요한 다른 그 동작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손해를 보겠죠. 이제 그런 의미니까 크게 뭐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이게 마찬가지 이유로 스트레이트 바 막 그립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게 이제 바로 전환을 바로 해서 치려고 하시는 거죠. 네. 또 발을 또 바꾸는 어떤 네. 그런 부분에서도 또 뭐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로프의 어떤 특징이라는 게 사실 이 동작이든 내가 로프를 왜 이용하겠습니까? 즉, 익스텐션이라는 그 삼두근의 주 동작도 활용하지만 손목의 내전, 그러니까 이 손목을 내전시켜서 조금 더 수축력을 강하게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로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로프를 또 다시 바로 바꾼다든지 뭐 발을 또 로프를 바꾸는 어떤 이러한 그 바꾸는 시간조차도 바디빌딩에서는 자극을 전달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성장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거. 오케이.
오. 그 절구참 조그만한 게 없어가지고.